주택연금 수급 방식을 퇴직 시기, 자금 사정 등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상품이 이르면 다음 달 나옵니다. 오늘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감소형, 증가형 주택연금 상품이 오는 7, 8월쯤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들 상품은 가입자의 선택권을 늘려 주택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감소형은 수급 초기에 지급액을 늘리고 이후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이며 퇴직 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을 때까지 수입이 단절되는 시기에 주택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상품입니다. 증가형은 3년마다 일정 비율씩 월 지급금이 올라가는 구조이며 물가 상승에 따라 가입자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상품입니다.